좌충우돌 취재기 우리 이상 기자 좌충우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튜디오에서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 이게 이틀밖에 전에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 다이나믹해요. 아, 네. 참 생방송이에요. 네, 진짜 좋습니다. 생방. 아, 네. 진짜 좋으신 거예요? 네. 네. 종목들의 이야기도 너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 방송은 좀 별로 안 좋고.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어떤 유한 컨택? 네. 들어본 기업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어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컴텍이라는 업체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산업용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컴파운더라 불리는 화학 소재인데요. 이 컴파운드는 고분자 원재료에 여러 종류의 첨가제나 보강제 등을 가해서 맞아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압출이나 사출 등의 성형 가공이 가능한 중간 제품을 말합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산업에 사용되는 PPO나 PES, PSU를 생산하는 도전성 컴파운드 시장 점유율이 이 유원컴텍이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던 시장인데요. 이 밖에 LCD에 들어가는 LCD 셀 카세트, 그리고 반도체 모듈, 그리고 BLU 트레이,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의 LSU 성형 및 가공을 위한 컴파운더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큰가 봐요. 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보고서도 많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실적까지 같이 살펴봐 주신다면요. 예.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은 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액 319억 원에 영업이익 13억 원인데요. 산업 특성상, 제조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이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재무구조가 네. 안정적이다. 부채 비율이 96.5%에 불과하고요. 네. 2010년 142.7%인 것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 지난해 27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1분기 역시 10억 원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HTS를 보니까 유원컴텍. 오늘자 보도자료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중국 현지에서 100억을 투자 네.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 그 대단하네요.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는 어제 그제 올랐었고. 네. 우리 이상윤 기자는 이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방송 준비하느라 이걸 또참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 아, 준비하느라. 저 이미 처리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네네. 네, 저 그랬구나. 월요일 날에 이미 처리를 해서. 월요일날 이미? 네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3일 날 오늘 다 했죠? 한발 빨리 했군요, 앞서서. 예, 제가 좀 그래서 한발 빨리 했습니다. 주가가 먼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어제 이미 6%, 7%가 미리 급등을 했어, 미리 미리. 해서. 아우, 정말. 네. 지금은 약보합권 흐름에서 지금 거래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네요. 자,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제도약을 노린다. 오늘 제목이 뭔가 이 제도약을 노린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네네. 제도약 얘기를 해주시죠. 제도약. 네. 예. 일단 유원컴텍의 제품이 주로 지금 반도체하고 LCD 부품 소재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자동차 소재 시장입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경량화 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도는 기존 금속보다 더 좋으면서 무게는 절반 이하인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지금 생산해서 유원컴텍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양한 커넥터나 문 손잡이, 휠 커버, 휠캡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또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LED 조명 생산 산업입니다. 자회사인 유원화영이 LED 전구 바디, 그리고 유원컴텍이 LED 전구 표면 케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SDC 기술이라고 해서 5만 시간 이상의 내구성과 내부식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하, 5만 시간? 네네. 그리고 오. 특히 유원컴텍은 LED 쪽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수직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해서 40여 개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일괄 공정을 구축을 했습니다. 제품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시공, AS까지 모두 가능한 건데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산업계에서 상당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중소기업이 갖는 한계를 협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중국의 투자기관과 증권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상 최초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유어컴텍이 2008년 7월에 중국의 화양그룹이라고 그쪽과 각각 20%와, 아니, 그러니까 유어컴텍이 80%, 그리고 화양그룹이 20% 이렇게 지분을 출자를 해서 유원화양이라는 중국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유원 화양. 네, 중국 해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그 주로 스마트폰에 그 사용되는 그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야. 특히 마그네슘 케이스 표면 처리 및 다이캐스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그 기존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비해서 그 무게는 60%에 불과하고 그 강도는 오히려 30% 이상 향상이 된 제품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스마트폰이 최근에 이 경량화 추세가 있는데 이 경량화 추세에 따라서 최근에 제품 채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덕분에 이 유원화양의 실적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0년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 매출액 643억 원, 당기순이익 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올해는 매출액 1300억, 당기순이익 13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유원컴택 지분이 80%? 네, 80%. 80%면 뭐 IFRS 해도 저 실적이 잡히겠네요, 고스란히. 네, 잡힙니다. 야.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유원화양에도 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2010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자회사의 실적이 많이 밑바탕이 됐죠. 아, 네. 그렇군요. 올해 유원화양은 1300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130억. 네. 네, 쏠쏠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현지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인 거죠. 직접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게? 네네. 20%면은 조금 좀, 아, 그래도 그 정도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80대 20인데요. 네. 이번에 지분 투자를 받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이 한 10% 정도 되고 네. 그리고 구주 매각을 또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주 매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지분율이 이제 유원화양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65% 정도로 낮아지게 낮아지고. 되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그 제3자 매정 유상증자를 통해 들어오는 그 기업이 그 중국의 그 휴대폰 만드는 기업인 JT 계열의 그 중흥 투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흥 투자. 예, 거기하고 네. 국회증권이 새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 투자받은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하고요. 일단 그 이거 한 이후에 유원화양은 그 최대 주주인 유원컴택이 보유한 그 80% 지분 중에서 일부 한 5% 정도를 이제 구주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아하. 이 규모도 50억 정도에 달하고요. 현재 지금 6개 중국 금융회사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7월 말 이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와 구주 매각이 완료되면 유원컴택이 보유한 그 유원화양의 지분율은 65%로 낮아지는 대신에 그 자금이 한 200억 정도가 이제 조달이 됩니다. 근데 이 자금은 이제 사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 목적은 네. 유원화양이 그동안 이 유원화양의 유원컴택이 그동안 200억 가량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 그 투자금을 일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을 추진을 했는데 200억 중에서 일단 100억에서 120억 정도를 유원화양이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사 실적에도 상당히 이제 단기 수익 같은 미치다.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뭐 흑자로 막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유상증자 그 자회사의 유상증자 덕분에 유원컴택도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단기 순이익이 일단 뭐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이제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 그새 또 주가가 살짝 또 이렇게 네. 강보합세로. 네. 이렇게 중국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도 봤고요. 직접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출장으로요. 네, 우리 이제 예림이크가 중국 출장으로 다녀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언제쯤 좀 다녀오실래요? 오늘 주가 좀 어떻게 튀는지 좀 보고 말씀을 해 드릴게요. 아니, 근데 어제 그제 이미 뭐 저 약간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거는 저 어제 그제 것까지 우리 저 이상균 기자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 주가도 파란에서 빨간으로 돌아서고요. 파란 빨간 얼마나 좋아요. 네, 앞으로의 기대 효과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일단 그 유원화양은 그 중국에 위치한 그 휴대폰 회사인데 상당히 실적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적이 매출이나 그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2배 이상 좋아질 것 같고. 가장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유원컴택이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그 유원화양의 기업 공개를 그러니까 IPO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어허. 이렇게 되면은 그 유원화양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유원컴택 그러니까 모회사인 유원컴택이 투자금 회사와 좀 더 유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뭐 그게 뭐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은 유원컴택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유원화양 덕분에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자회사가 워낙 턴어라운드하다 보니까 유원컴택이 완전히 이제 황골탈퇴하는 그런 식의 변신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 변신은 큰 무리 없이 네. 잘 될 것이다. 네. 특히 J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있고
그 신생 그 떠오르는 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상당히 뉴스가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유원화양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그 휴대폰 제조사도 인정을 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기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좀 지체가 됐는데. 아, 네. 유원 컨택. 네, 좋습니다. 좀 그 관련된 소식을 좀 이렇게 네. 나중에 네. 추가적으로도 또 얘기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